학교 양호실에 찾아온 의문의 간호사.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양호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0년 가까이 살면서 딱 한 번 있던 공포 체험이다. 중학교 2학년 여름,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가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빨리 쉬고 싶었다. 하지만 교장의 시시한 이야기는 10분이고 20분이고 끝나지 않았다. 점점 기분이 나빠지다가 결국 한계를 맞은 나는 현기증과 함께 주저앉아 버렸다. 선생님이 그것을 바로 알아채 준 덕에 양호실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담임 선생님과 양호 선생님은 빈혈 같으니 자고 있으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 방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종종 조회 시간에 넘어져서 양호실 가는 놈들이 있긴 하지만 설마 내가 이렇게 되다니. 딱히 졸리지는 않았기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었다. 그런데 문득 양호실 문 쪽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문에 붙어 있는 작은 창문 너머 엄청 예쁜 간호사가 서서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엄청 예쁘다 라고 생각하며 혼을 빼놓고 쳐다보고 있으니 그녀는 계속 웃으면서 방에 들어왔다. 사실 생각해보면 학교에 간호사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겠지만 흥분했던 탓인지 나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서서히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누워있는 침대 옆까지 왔지만 변함없이 웃기만 하고 말 한마디 없이 계속 나를 보고 있다.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살짝 웃었다. 그러자 갑자기 간호사는 내 위에 올라탔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상하게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간호사는 내 위에 올라탄 채로 싱글벙글 웃고 있었고 나 역시 매우 흥분해서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간호사의 얼굴은 악귀 같은 무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양손으로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나는 괴로워서 간호사의 손목을 뜯어내려 했지만 무서운 힘으로 조르고 있었기에 도저히 떼어낼 수 없었다. 간호사는 더욱 체중을 실어 완전히 죽일 생각으로 목을 졸라왔다. 눈이 서서히 흰 차위를 드러내며 온몸이 떨리면서 의식이 희미해져 왔다. 이제 끝인가 싶을 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그러자 간호사는 갑자기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내가 격렬하게 기침을 하자 선생님은 들어와서 감기 걸렸었니? 라고 태평하게 말을 걸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떨면서 선생님에게 봤던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감기 때문에 환각이라도 본 것이라며 건강검진하는 날도 아니니 간호사가 있을 리 없다는 말만 해줄 뿐이었다. 그렇지만 절대로 꿈이나 환각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본 적이 없지만 도대체 그 간호사는 뭐였던 건지 아직도 무섭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